스테로이드, 피부과 질환에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치료법입니다. 뭐 적정한 용량을 적절한 기간 동안에 잘 사용하면 좋은 무기 될 수 있는 것이 스테로이드이기도 하죠. 반면에 오남용이나 뭐 오랜 기간 의존으로 이어지면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항상 양날의 검 같은 약물이 스테로이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잘 사용하는 것이 그리고 잘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댓글 주신 내용 바탕으로 피부와 스테로이드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장시간 동안의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으로 피부가 많이 얇아지고 혈관이 확장됐다면 회복 가능한가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스테로이드 부작용 경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하신 내용 아닐까 하는데요. 자, 우선 기본 원칙은요. 회복 가능하다입니다. 뭐 피부가 위축되고 혈관이 확장되고 다모증이라든지 여드름 같은 그런 부작용들은 보통 가역적인 부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부작용이 회복되는 기간이 어느 기간 동안 어느 만큼 사용했느냐 등의 이제 누적 사용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또 피부 재생력의 속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가늠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단 분명한 건요, 이제 오랜 기간 또 사용량이 많을수록 회복 기간은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회복 속도는 빠를 수 있겠다 입니다. 뭐 적정한 보습 관리가 되면 아무래도 회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보습제를 잘 사용하시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 볼 텐데요. 지금 탈스테로이드 한 지 두 달째인데 피부가 열감에 좁쌀 따갑기까지 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탈스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죠. 스테로이드를 중단하는 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그런 과정에 있으신 듯 한데요. 탈스테로이드 한 지 두 달째라고 하시면 아마도 좀 꽤 장시간 사용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스테로이드 중단한 후에 한 6개월 정도면 여러 가지 피부 부작용들이 좀 반감한다고 이야기는 하죠. 요즘은 이제 국소용 스테로이드 중독증, 뭐 토피컬 스테로이드 어딕션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요, 외국에서. 또는 국소 스테로이드 금단증, 토피컬 스테로이드 위드드롤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는데 스테로이드 중단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경구용 스테로이드는요, 그래도 의사의 처방하에 복용이 되고 이렇게 하루에 너 매달 먹어 이렇게 되죠. 그런 반면에 연고제는 우리 셀프로 보통 많이 쓰죠. 뭐 한 통 주고 뭐 얼마큼 요만큼씩 쓰세요 이런 거 잘 안 하기 때문에 얼마큼 어느 부위에 사용하는 등 이런 것들 좀 편차가 있어서 언제까지 또 이런 탈스테로이드 현상이 지속될지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그나마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 경구용 스테로이드 기준으로 연구 경과들을 보면 1년 이상 장기간 복용을 한 경우에 스테로이드 테이퍼링을 통해 스테로이드를 끊은지 중단한지 보통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나면 부신 기능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는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테이퍼링을 할 때도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을 때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성급하게 하지 말고 2주에 10% 정도를 감량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해서 천천히 감량하라, 뭐 그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자 1년 이상 우리 먹었어요. 스테로이드, 경구용 스테로이드 복용하셨던 분이면 시간적인 좀 계산을 해보자면요. 테이퍼링 하는데 적어도 뭐 2주에 한 10%씩 감량을 하면 8-9개월 이상 걸리고요. 또 끊고 회복되는데 9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니까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듯 합니다. 국소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하셨던 분의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조금 예외이고요.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셨던 분들은 적어도 그래서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증상이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가늠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스테로이드 중단 혼자 좀 잘 해보시다가 잘 안 돼서 도움을 받고자 내원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럼 한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하시는데 그러면 좀 중단 후에 리바운드 증상이 피크를 치는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2주에서 한 달 반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죠. 그 다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다음에 피부가 회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서 오랜 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셨고 혼자 끊기가 힘들어서 단축시키고 싶으시다면 피부의 재생을 돕는 한의학적인 치료도 필요할 듯 합니다.
그 다음 댓글 주신 내용 볼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한두 달 간격으로 1.5일에서 2일 정도 얇게 펴 바르는 것도 남용일까요? 제 생각에는 주기가 좀 잦은 것 같아서요. 그랬고, 만성문항염으로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연고 항생제를 꾸준히 먹는 방법으로 치료하자고 하는데, 항생제 내성도 겁이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스테로이드 외용제 장기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쭉 꾸준히 매일 뭐 두세 번씩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처럼 한두 달 간격으로 며칠 쓰고 또 괜찮으면 가라앉고, 그러면 또 괜찮다가 또 쓰고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우선은요, 주기적인 사용이랑 조금 염려가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환자분 한 분이 내원을 하셨는데, 얼굴에 피부염 여드름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간헐적으로 생겨서 처음에는 피부과를 좀 다니다가 친구가 세레스톤지 유명한 연고죠. 이거 쓰고 좋아졌다고 해서 그걸 그냥 집에 이렇게 두고 한 달에 며칠 정도 이렇게 1년 반 정도 쓰셨대요. 뭐 2, 3일 쓰면 또 없어지고 피부염이 또 그러면 한달 정도 괜찮고 이런 주기를 1년 반 정도 지속을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전체가 홍당무처럼 붉어지고 화끈거리고 막 얼굴 전체가 뻘겋게 되셔서 내원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게 스테로이드성 주사 피부염이 된 거죠. 질문 주신 분과 아주 아주 비슷한 케이스일 것 같아요. 이런 경우처럼 간헐적이지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알수 없는 피부염으로 발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스테로이드를 피부염에 사용하는 이유는요, 항염증 작용,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자체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간헐적이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갑자기 피부 면역 체계의 교란이라고 얘기하죠. 막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상황이 되면 알수 없는 피부염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기가 잦아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스테로이드 사용에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테로이드 줄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의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은 그래도 조금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이런 약물도 불필요한 오남용은 막아야겠죠. 보통 이래서 저희한테 스테로이드 금단증으로 내원을 하시면 먼저 스테로이드를 줄이고 끊고 그 다음에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줄여가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상황을 잘 컨트롤해 주실 수 있는 분과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댓글 보면요. 저는 5년 전에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 두피, 온몸에 다 퍼져서 처음으로 피부과 방문했는데 거기서 프레나정,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리도맥스 연고 이렇게 2년 동안 장기 처방해줬어요. 처방해주는 약이 스테로이드이고 장기 사용은 안 된다고 이런 제대로 된 복약지도 못 받았다. 그런데 약을 끊자 이런 한마디 없이 그냥 2년간 갈 때마다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시고요. 2년 동안 그 약이 스테로이드인지 모르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먹고 바르고 했습니다. 그 결과 연고는 얼굴 피부염 부위에만 발랐는데 바른 부위에 심한 홍반, 모관 넓어진, 피부 늘어짐, 뭐 매우 건조해서 살결이 다 갈라져 있고 그 피부만 살결이 달라요. 그리고 먹는 부작용으로 먹는 약 부작용으로 온몸 전체가 피부가 얇아져서 아이고 혈관이 투명해 비치고 상처 회복이 안 돼서 흉터가 안 없어지고 스테로이드 연고나 먹는 약으로 인한 피부 얇아짐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나요? 지금은 약 끊은 지 3년이 지났는데 부작용 그대로예요. 스테로이드 부작용들이 영구적으로 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네요. 그래서 참 이런 분들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죠. 우선 전신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이 생겨서 피부에 가셨다면 보통은 먹는 약, 그다음에 바르는 약 동시에 사용하면요. 초발한 경우에는 한 1, 2주 이내에 조금 호전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테이퍼링을 통해서 중단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2년간 꾸준히 먹고 바르고 하셨다니 좀 안타깝고요. 이런 게 조금 잘못 사용한 오남용의 케이스죠. 물론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꼭 스테로이드가 길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처음 생긴 피부질환 기준으로는 2주 이내에 사용량을 좀 줄여주는 게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고 사용할 때는 한 손가락마디 1FTU라고 했죠. 그 손가락마디 기준으로 손바닥 2개 정도 바르는 양이니까 하루에 그리고 횟수도 2번 이내로 꼭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량과 횟수를 주의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위에 잘 선택을 해서 적당량을 도포하고 증상이 진정된다면 2주 이내에 꼭좀 줄여라 이런 기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느냐 이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비가역적인 건 아니다. 근데 이제 회복이 되는 기간이 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정도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댓글 주신 내용으로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스테로이드 줄이거나 끊은 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은 사용량이나 기간이나 피부의 재생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늠은 힘들다. 보통은 사용기간이나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수개월 이상, 1년 이상을 예상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때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때 환자분들의 노력과 인내심 꼭 필요하고요. 혼자서 만약 힘들다면 옆에서 피부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상황마다 도움이나 조언을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용 횟수가 반복된다면 똑같은 결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며칠 쓰더라도 이런 주기가 여러 번 반복된다면요. 계속 스테로이드 의존하기보다는 치료 방법을 빨리 꼭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요. 스테로이드 금단증, 스테로이드 중독증으로 고민 중인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